코드와 주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카포를 1프렛에 끼시고요. 1프렛에 끼시고 G키처럼 연주를 하겠습니다. 일단 사용된 코드는 인트로와 코러스 부분에선 G코드와 C코드 두 개의 코드가 반복됩니다. 그래서 G코드 2프렛 5번, 3프렛 6번, 3프렛 2번, 3프렛 1번 G코드. C코드는 여기서 그대로 위에 손이 두 개씩 내려와서 그대로 내려와서 C, add nice 두 마디, C, add nice 두 마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반복됩니다. 그래서 아르페지오 패턴은 6번, 3번, 2번, 1번 그다음 C 바꾸고 5번, 3번, 2번, 1번 네, 이런 식으로 1, 2, 3, 4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마디씩 두 마디 패턴을 예, G와 C로 연속 반복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저기 프리코러스 부분에선 E마이너 세븐스 밑에 주준 동일하고요. 6번 줄 2프렛에서 5번 줄 잡고 네, 근데 여기서 사실상 지금 여기 4번 줄, 5번 줄 운지는 좀 무의미하죠. 왜냐하면 지금 이 아르페지오로 6번 치고 3번, 2번, 3번, 2번, 3번 이렇게 요 패턴을 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거의 뭐 잡은 안 잡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다음에 C 이런 식으로 E마이너와 C를 역시 프리코러스 반복적으로 쳐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벌스에서 했던 G와 C를 연속으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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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다운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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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요 패턴이 계속됩니다. 연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전체적인 주법 설명 마치겠습니다.